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업점TV입니다. 오늘은 이 뭔가 머릿속을 치는 글 하나 때문에 저희 채널의 컨텐츠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그 질문을 저희 채널에 한지는 모르겠는데 20살 대학생이라는 분이 유튜브, 공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진지한 얘기였어요. 진로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뭘 준비하면 되냐. 삼촌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컨텐츠를 굉장히 자주, 이게 기분 나쁘게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쉽게 올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 노하우가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문의를 조금 많이 받긴 받아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댓글이나 그런 뭐 이메일이나 그런 걸 받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보통은 답변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건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유튜브가 지금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한두 달은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일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이게 즐기면서 하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겨워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제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편집된 제 모습이죠. 이 영상이라는 거는 편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만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습니다.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어요. 이거는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 주위 사람한테도 말을 많이 안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 말 굉장히 잘해 보이죠. 그러니까 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오는 현실과의 괴리감이라든지 뭔가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루에 몇 번씩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 뭐라고 해야 되냐, 밝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게 내 모습이 아닌 거죠. 이 철물점TV는 사실 1일 드라마 같은 거잖아요. 이 영상이 정말 잘 찍어, 제가 오늘 조금 카메라를 못 보네요. 그렇죠? 잘 찍어질 때는 뭐 1시간이면 촬영이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날은 한 컨텐츠로 3일을 붙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콘티가 안 짜져서라든지 카메라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런 하나하나 사소한 걸로 3일을 고민할 때도 있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컨텐츠와 생각을 하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게 멘탈이 강하신 분이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많은 댓글들이 악플이에요. 이거는 요즘에 화두잖아요. PPL. 철물점TV는 광고비를 받지 않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광고비는 받지 않을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런 댓글들도 그런 악플들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요. 그리고 이 공구라는 컨텐츠는 뭔가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상 몇 개 없어서 이게 일로써 하게 되면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내 수익이고, 수익이니까 그래야지 컨텐츠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힘듭니다. 이게 갑자기 그 메일을 읽고 나서 말씀을 해드려야겠다. 요즘에 제 기분이 그렇거든요. 힘들다.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유튜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취미로 하고 싶으시면 대찬성입니다. 왜냐면 일기장 같은 걸로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캠핑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캠핑이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영상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찬성인데,
이런 리뷰어나 뭔가 일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뭔가 이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말리고 싶은 그런 입장이니까 혹시나 저한테 메일 보내셨던 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건 영상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한 내용인데 공부 유튜브는 이제 좀 블루오션이지 않냐 다른 먹방이나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이제 블루오션이지 않나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엄청 조심스럽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엄청 조심스럽게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기분 정말 안 나쁘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셨는데 그건 아셔야 돼요. 블루오션이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 없는 컨텐츠입니다. 블루오션인데 거기 사람이 없어. 레드오션은 사람이라도 많잖아요. 그럼 잘 되면 빵 뜰 수가 있잖아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기 시골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도시에 더 작은 가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35살에 뭐 두 아이의 아빠로 이게 제가 그런 거잖아요. 라떼는 이렇게 얘기할 나이는 아닌데 제가 그래도 한 15년은 더 살아왔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건 다 하세요.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셔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정말 다 하세요. 하다가 아니면 그만두고요. 딴 거 해보세요. 하다가 또 아니면 딴 거 해보시고 하다가 아니면 딴 거 해보시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가 돼요. 아 그때 해볼걸 이라는 그런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해볼걸 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 했는데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래 해봤는데 안 됐었으니까 라는 그런 나중에 술안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35살 젊은이의 라떼 조언 같은 그런 영상이었네요. 내일 다시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말해야죠. 고정 멘트, 욕 많이 먹는 고정 멘트.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나 유튜브로 시작하시면 10개 악플 보다가 1개의 칭찬글 보잖아요. 힘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